안녕하세요. 이것이 쇼게임이다.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. 오늘 이제 내리막 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르막 하는데 뭐 머리 터지는 줄 알았지 뭐 계산하는데, 그쵸? 근데 오르막과 내리막은 일단 무시해야 하는 평지 지점이 있어요. 먼저 걸음을 제가 재볼게요. 그러면 하나, 14, 15, 한 15을 일단 맞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딱 봤더니 무시해도 되는 평지 지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. 무시해도 되는 평지 지점이라고 하면 이홀 근처는 거의 어느 정도에 너무 경사지에다가 못 꽂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평지 개념으로 무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또 이제 그 경사가 시작이 돼요. 그러니까 하나, 아홉 정도. 아홉 정도가 이제 경사가 시작되는 데예요. 그러니까 총 15걸음인데 저쪽 그 만날 때 끝에서의 세 걸음 빼고 이쪽에서의 시작할 때세 걸음을 딱 빼버리니까 실제로 만나는 이 경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홉 걸음이에요. 근데 아홉 걸음이면 백스윙이 몇 센치예요? 30센치예요, 30센치. 그러면 이걸 30센치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? 난리 나겠죠? 난리 날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세 걸음은 평지고 저기도 평지니까 한번 굴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자고요. 제가 저쪽에 있는 홀 근처에 3과 요 3은 빼기로 했으니까 요 안에 9에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. 그냥 9걸음이니까 30cm를 치면 보세요. 경사 타고 어디까지 가는지. 뭐 사정없이 가죠? 사정없이 갔을 겁니다. 지금 카메라에도 나오고. 딱 진짜 계산하는데 6걸음 더 가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는 거예요, 또. 저의 목적지는 어디예요? 저 홀이 아니라 홀 앞에 그세 걸음 앞에. 왜냐면 저쪽 무시했고 이것도 지금 무시한 거잖아요. 그럼 이제 20cm 쳐볼게요. 20cm. 자, 20cm. 그럼 아마 저기 홀 근처까지 갈 거예요. 좋아요. 아이고, 경사 너무 빠르다. 그리고 이번에는 10cm만 쳐볼게요. 10cm. 자, 경사만 보는 거니까. 그러면 어때요? 거의 홀까지는 가긴 했지만, 스피드적으로 지금 요 선, 369 법칙이면 요 라인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경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딱 아홉 걸음까지라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그 오르막 퍼스에서 배웠잖아요. 이 경사의 영향을 받는 게 아홉 걸음인데 이 경보 단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. 이 경보 단계가 그냥 완전 이거 2단계 이상인디, 아니면 2단계쯤은 줘야 되겠는데, 그러면 단위수를 빼주는 거예요. 지금 내리막에 걸려 있는 게 아홉 걸음이죠. 아홉 걸음. 그러면 아홉 걸음에서 369 법칙에서 지금 이제 딱그 3단위가 들어가 있는데, 경보 1단계만 되면은 거기서 세 걸음만 빼면 될 텐데,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다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6걸음어치의 그 경보 2단계만큼을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에서 굴릴 때는 우리가 경사를 탈수 있는 구간이 9걸음이지만, 제가 칠 거는 경사를 고려해서 그냥 완만한 경사면 세 걸음만 빼면 되는데, 좀 심한 경사니까 9걸음이니까 두 개를 빼는 거예요. 6걸음을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스트로크를 10cm만 탁 치게 되면, 10cm만 치게 되면 이 경사를 자동으로 타고 내려간다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이게 480이라 좀 홀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데, 좀더369 같으면은 짧게 떨어질 수가 있죠. 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죠. 그럼 뒤에 세 걸음이 있었어요. 그럼 여기에서 세 걸음은 가짜죠. 그럼 여기서 10cm, 그리고 저 뒤에 10cm니까 여기서도 지금 원래 30cm를 쳐야 되는데 10cm만 쳤죠. 그래서 토탈 여기 10, 저기 맨 뒤에 10, 그리고 내리막에 10. 그래서 30cm만 가서 딱 쳐주면, 이거 좀 세게 쳤다. 이거 좀 제가 세게 쳤어요. 자, 그러면 가서, 오, 잘 갔네요. 그래도 또 여기서 또 30cm. 여기에서, 왜냐면 요 평지에 3, 그 다음에 저쪽 평지에 3, 요 내리막은 원래 9걸음에서 30cm 쳐야 되는데 경보 2단계라 6걸음을 빼버린 거죠. 그래서 30cm를 빼서 툭 쳐주면 그냥 저는 근처에 가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경사에 따라서 내리막 퍼스를 요렇게 가까이 붙여서 여러분들이 그좀더 편하게 퍼팅을 계산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그 감이라는 건 없어요. 감이라는 거 없습니다. 늘 공식이 있고, 그 공식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순식간에 프로세스가 척척척척척척척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진짜 여러분께 되는 거지, 무슨 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그대로 하면 딱 정확히 어디 딱 쓰고 딱 쓰고 딱 쓰고 이런 건 없습니다.
여러분들이 꼭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뭐 훅 라인, 뭐 슬라이스 라인, 오르막 내리막 해드렸는데, 또 이제 퍼팅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. 그래서 그 뭐 프린지에 있을 상황이라든지 뭐 러프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때 퍼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는데, 그런 몇 가지 상황을 여러분께 상정을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이 쇼게임이고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 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